332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자, 소추사유하고 소추 사유는 뭐야? 그럼 어떤 잘못했다, 어떤 잘못했다,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말고 다른 사유를 넣으면은 이거 안 되겠죠? 그 헌법재판소가 그냥 그 예를 들어 대통령을 이렇게 막타그그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자기 어떤 견해하고 맞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유에는 구속되지만 사유의 체계, 어떤 법적 체계, 여기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 탄핵소추 기관이 국회의 소추사유에에서는 구속을 받는데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면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의 해석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죠. 그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소추사유인지, 소추사유의 판단인지 비교해서 탄핵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 사실상 탄핵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의견을 표명한 것 같은 결과를 아니요.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은 심리학 결정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채워질 때까지 계속 미루면 아까 한 명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면서 또한 명이 또 기간 다그말그다 차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면 안 되겠죠? 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기다리면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호인 측에서 저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종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직책을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냐. 탄핵 심판 절차는 뭘 판단해? 헌법과 직무 수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탄핵 소추하고 탄핵 심판을 하는 거죠. 아, 성실성을 저게 어떻게 규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윤리적인 어떤 이런 영역이. 그래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탄핵 심판은 서면 X. 자, 서면 심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제일 많이 하는 거.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자, 두 군데. 자, 그 나머지는 구두 심리.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정지할 수 있다. 그 형사소송을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지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 자, 피청구인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 나머지는 구두변론.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종래에 저런 조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조문 없어요. 다 표시를 해라. 심판에 관련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세,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세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을 삼을 수 없고, 탄핵소추의결세에 기재된 법규정 외의 다른 관계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평가 판단, 이건 할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소추사유에는 구속을 받는데, 그러나 소추의결세의 그 의견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원칙적으로 구속, 판단과 관련돼서는 사유, 그러니까 뭐 무슨 사유, 여기는 그거의 판단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관련된 그 가장 권위자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왜냐? 탄핵 결정의 효과는 뭐예요? 파면인 거죠? 파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 가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냐. 각하는 본안 판단하지 않고 적법 여부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본안 판단 들어가게. 그러니까 공직에서 이제 파면되었을 때는 이게 다 충족이 됐다고 해서 기각. 그래서 피청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를 기각. 국회법 130조 1항이 탄핵 선추 발의가 있을 때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국정조사 요원 특별검사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는 의결하였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X. 그냥 조사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130조 1항은 탄핵 소추가 발의될 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 소추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의결하였다 해요? 그냥 재량 할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수 없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아까 준용된다 그랬죠?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자,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규정돼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 해산의 요건이므로 정당 해산 결정 시 비례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적 정당 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때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위헌정당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의 명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비례대표 의원이든지 지역구 의원인지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자, 당선 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된다. 근데, 자,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그 비례대표 의원은 그 정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직을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은 날리지 않았어요, 직을. 그래서 직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유지가 됐어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자, 맞는 질문. 그래서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한정에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아니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자, 요런 근거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자,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자, 상호 간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했는데, 요 상호 간은 서로 상의한 권리 주체 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의한 권리 주체 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 아니라 볼수 없다. 교육학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청구는 서로 상의한 권리 주체, 그러니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하는 법은 교육감을 시도 교육학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의한 권리 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볼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 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맞죠?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자 앞에 건 맞는데 심의 표결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어디서 문제돼요? 국회 내에서 야당과 여당 간에 이렇게 막 문제가 되죠? 대통령이라든지, 여기 심의하고 국회 내에서 표결하고 이런 건 국회 내에서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요 국회 아닌 외부 기관인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회 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 체결 비준하였더라도 국회의 의원인 청구인의 심의 표결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에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 행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수 없고,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할 문제다. 자, 이제 이런 그 규범의 어떤 구조를 보지 아니한 채 이렇게만 딱 외울 이렇게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요. 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정승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무슨 경찰학이라든지 뭐 행정학이라든지 이렇게 법률 말고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헌법적으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뭐 이렇게 탄핵심을 정당해서 봐. 자, 5호를 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그러면 헌법 소원의 내용과 관련돼서 이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법에. 그래서 요 헌법 소원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법에 헌법 소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4호를 보시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의 심판. 이러면 법률이 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헌법 규범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의미와 관련돼서는 그냥 이 헌법에 규정되고 하고 있는 이 헌법 규정을 해석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권한쟁의 종류나 당사를 제한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수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법률이 정하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대해서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해 이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될 문제. 111조 1항 4호에서 말한 국가기관의 이렇게 범위는 법률이 정하는 이렇게 없기 때문에 헌법 해석을 통해 확정할 문제이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해 들어왔더니 1항 4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별함에 있어서는 헌법 해석을 했더니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어떤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 있는지. 그래서 설, 독, 해로 쓰는 시험 대비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처인 적극을 가짐으로 권한쟁의 심판 중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의안의 상정, 의안 가결 선포 권한을 가져. 이런 권한 행사의 법적 효과는 국회 자체에 귀속되어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아니,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중에 피청구 적격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 가결 선포 등의 권한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회 부의장을 만약에 상대로 청구됐다면 법률안 가결 선포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누가? 국회 부의장은 될수 없으므로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 국회 부의장한테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률상 권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수적 규범 통제를 진행하여 권한의 근거 규범인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 많이 안 보이는 지문인데, 자, 저 교재는 요 헌법재판 실무제요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 절차 외에 다른 심판 절차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 심판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과 법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부여된 심판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자,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령조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청구인들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위헌이라 그 위헌 심판을 구하나 그 취지가 법률 조항에 대한 부수적 규범 통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러므로 재정법 29조 2항에 대한 선결 문제에서 위헌 법률을 검토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요거를 받아들인 듯한 최근 판례가 있어요. 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입법행위와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 행정입법과 모든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까지 포함됩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처분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돼요. 자, 입법행위, 그다음에 모든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게 넓은 의미의 공권력적 처분을 의미. 자, 넓은 의미. 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뭐 이렇게 법률의 재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법과 모든 행정작용,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적 처분을 의미.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여건으로 피청구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 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 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에서는 법규 명령의 모든 개별적 행정쟁의를 포함한다. 자, 아까 굉장히 넓게 파악한다 그랬죠?